안녕하세요. 세탁 전문가 세탁설입니다. 이전 시간에 세탁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얼룩배기 3종 세트 중에서 탄닌을 이용해서 식물성 얼룩을 제거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틴을 이용해서 단백질 계열의 얼룩을 제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 마침 고객님께서 하얀 오리털 기불에 자녀분이 지도를 그려왔어요. 그래서 그 지도를 한번 지워볼까 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짜잔. 아, 이게 자녀분께서 미적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리털 이불에다가 이제 세계 지도를 그려왔어요. 그래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틴을 사용할 건데, 이 프로틴을 이 지도에다가 다 이제 쓰기에는 좀 양이 적죠? 그래서 원래 세탁소에서는 이렇게 대용량으로 써요. 대용량으로 여기에다가 돋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발. 참고로 프로틴은 알칼리성 약품이에요. 탄닌은 산성, 프로틴은 알칼리성. 서로 반대되는 성상의 약품입니다. 처발. 발라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게 좀 필요해요. 잘 침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여기다가 한번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라로 이렇게 조금 긁어주면은 침투를 잘 해서 이 안으로 잘 들어가게 돼요. 약간 얘를 좀 더 잘 반응을 주기 위해서는 열이 필요해요. 그래서 약간 뜨거운 물을 여기다 좀 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약간 미지근한 물이에요, 이거는. 반응이 좀 있나요? 예, 보이세요? 뜨거운 물을 뿌렸더니 금세 이 테두리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많이 없어졌죠? 조금 더 완벽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약품을 좀 더 뿌려볼게요. 완벽하게 100% 지금 없어지진 않았는데 이제 이 상태로 세탁을 좀 돌리게 되면은 거의 완벽하게 빠질 거예요.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은 또 표백을 통해 가지고 또 제거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 상태에서 요 정도로 전처리를 하고 세탁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중성세제 들어갈 거고요. 유연제. 뭐를 하나 좀 넣어줄 거냐면 5호를 넣어줄 거예요. 효소제를 사용할 건데 이 효소제는 프로틴이랑 같이 쓰면 되게 좋아요. 단백질을 이제 얼룩을 지워주는데 도와주는 아이인데 이 효소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다루는 이제 특집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쓴다라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불 세탁으로 세탁이 끝났고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탄산이나 과산화수소로 표백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요 정도 나온 거거든요. 거의 한 90% 빠진 것 같아요. 이런 얼룩들이 그러니까 소변 얼룩, 땀 얼룩 뭐 이런 것들이 오래된 것들은 또 안 지워져요. 그런데 오늘 보시는 것 같이 얼룩배기 3종 세트 중에서 프로틴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 제거를 했습니다. 옷이나 어떤 그런 거에 묻은 이제 단백질, 그러니까 땀 얼룩이나 어떤 그런 것들도 프로틴으로 굉장히 잘 지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 이렇게 상비약 같이 집에다가 두시면서 세탁하실 때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